안녕하세요. 1월 1일 아침엔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새해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아름다운 일들이 여러분의 일상 속에 이어지길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18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여호수아라는 사람은 모세가 죽은 다음에 그 리더십을 이어야 할, 뭐라고 할까, 굉장히 큰 무게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되게 중압감이 크겠죠? 모세라는 어마어마한 리더가 갑자기 사라지고 그 자리에 자기가 그 모든 것들을 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스스로 생각할 때 굉장히 두렵고 떨리고 정말 그런 감정 외에는 가질 수 있는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여호수아라는 사람은 그저 이인자로서 모세의 뭔가의 일을 할때 긍정적으로 그 모세를 따라갔던 일밖에 없었는데, 갑자기 모세가 했던 모든 일들을 여호수아가 해야 돼요. 그 부담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이 여호수아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끌고 가는 그 자체가 이미 굉장히 큰 부담이죠.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내가 살아있는 한 아무도 너를 당해내지 못할 것이고, 모세가 함께했던 것처럼, 모세에게 함께했던 것처럼, 너하고도 끝까지 같이 하겠다. 그러니까 너는, 너가 할 일은 마음을 굳게 먹고 용기를 가져라. 그리고 모세한테 일러준 율법 있지? 그거 소홀하게 여기지 말고 정성껏 지켜. 그러면 끝이야. 그럼 내가 너늘 같이 할 거고 너가 하는 일은 다잘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귀에 안 들어올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여호수아한테 모세와 같은 리더십을 발휘해라 라고 요구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여호수아 그한 사람 그 자체를 하나님이 들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리더십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라는 것이에요. 어찌 보면 우리는 큰 리더가 있었을 때 굉장히 큰 부담이 큽니다. 그만큼 못할 것 같으니까. 그런 마음 있죠. 사람이 왜 그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나,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는 여호수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뭐라고 할까, 은사라고 할까?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모세처럼 하지 말고 그냥 여호수아 그 자체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굳게 먹고 용기를 가지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한테 얘기했던 율법을 그냥 소홀히 여기지 말고 그것만 잘 지켜서 정성껏 그것만 잘 지키면 하나님이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끔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따라오는 성공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과연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성공은 아닐 것입니다. 성공에 집착하면 우리는 더 크게 무너질 거예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 우리가 집중을 하고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들에 집중을 하면 하나님은 진짜 아름답게 그 여호수아를 사용했던 것처럼 우리도 사용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딱세 가지입니다. 마음을 굳게 먹고 용기를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소홀히 하지 말고 정성껏 지켜내는 것.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면 사실 실패할 것도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가끔 짤을 봅니다. 그 짤에서 그런 말을 하는 사람 이야기를 잠깐 들었어요. 뭐냐면, 사람이 최선을 다했어요. 실패해도 괜찮아? 뭐 이런 얘기 합니다. 맞습니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뭐냐면, 진짜
90%가 아니고 100% 최선을 다했다면 실패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니까 이거는 최선을 다하는 것을 떠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자세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어떠한 것들을 주셨어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일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해내가는 것. 그러니까 내가 취하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이것만 해주시면 내가 뭘 하겠습니까? 이게 아니라 그냥 모든 일들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을 대하듯 모든 일들을 다 해내는 거죠. 그게 오늘 말씀하시는 용기를 가지는 것이고요. 마음을 굳게 먹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 하나님이 주신 삶의 방식을 그대로 살아내는 것이죠. 내가 죄 지을 때는 하나님 오늘은 눈 감아주십시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눈 감아주십시오 라고 하는 상황 자체를 안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그러려면 정말 굳게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방향대로 살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려고 애쓰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점점 하나님의 길이 더 잘 보일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제보다는 조금 더 만들어져 가지 않을까요? 오늘 새해 첫날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 그리고 그 리더십을 이어가는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는 이제 첫 시작하는 자리예요. 이 자리에서 여호수아는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아질 것입니다. 여호수아 끝물에도 보면 그런 말을 해요. 너희는 선택해라. 흔들리지 말고 선택해라고. 나는 하나님을 섬길 건데 너네도 그랬으면 좋겠다. 우리는 이제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그 가치대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적당하게 내 할 만큼만 그냥 적당하게 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살 것이냐. 하나님은 정성껏 살아내기를 원하십니다. 저도 이제 마음 굳게 먹어보려고 합니다. 조금 더 하나님 뜻에 가까워지려고 조금 더 애를 써보려고 합니다. 우리 올 한 해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 하나님의 가치대로 살아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그것 때문에 올해 말이 됐을 때 정말 아름다운 과거 2024년이 되겠죠. 그것을 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12월 31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이 많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큰 리더십을 이제 보내고 자기가 그 자리를 메꿔야 합니다. 메꾸는 데만 집중하면 아마 그는 더 많이 무너질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 한 사람, 그 사람을 부르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신 자리에서 누구와 비교할 것이 아니라 우리 오로지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서 얼만큼 성실하게 정성껏 그것들을 해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게 하시고 또한 그 고민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성취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